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동일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달라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는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러한 복음서 성경책은 그 당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여인들, 또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된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이 독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의도는 좀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어지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글을 읽을 때 메시아라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렇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된 증거의 대표적인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중풍병을 낫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이런저런 놀라운 영육간의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저 청년 예수가 그토록 우리가 들어왔던 그것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소소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별스럽지 않은 일들도 이 하루 속에 많이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하루 속에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그러한 일들도 어떻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별 무의미한 왜? 사소하니까 그죠?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까지라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 또 몇 걸음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 가셔서 아침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바느질하고 집안 청소하고 친구들 만나고 점심 뭐 라면 한 그릇을 드실지라도 소소한 그런 것들조차도
아주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귀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살아내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저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이야, 뭐 그 일이 뭐 어때서, 뭐 별것 아닌 그것, 뭐 그래봐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뭐 우연히 오늘 비가 오는 거지, 뭐 우연히 이렇게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고 말할지라도, 나조차 어 그래 그렇지 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우연 같은 일들도 그 우연을 넘어서서 필연적으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을 무심코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보려는 이 하루의 모든 다양한 이 하루 속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의 행동과 태도로 볼 수 있을 때 정말 나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진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진정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그 기도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밥을 먹어도, 버스를 타도, 잠시 낮잠을 자도,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소소한 일들 가운데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것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몇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또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깨닫고. 할렐루야. 그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하루가 되셔서 앉아도 행복하고 일어서도 행복하고 들어가셔도 감사하고 나오셔도 감사하고 뭘 하든지 간에 허허허허 웃으면서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고 찬송과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여 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연약함까지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과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